이상이랑 조문과 매우 특별한 사이의 동생이 김현준 준희입니다. 모두 오신 가운데 신랑 최치동 군과 신부 신상이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쑥스러운 결혼식에 앞서 양가 어머님의 합동 전화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이 긴장하지 않도록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 주십시오. 신랑 신부는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혼인 서약 낭독에 앞서 이식 전 들어온 부탁사항이 있어 전달합니다. 바로 두 주인공을 위한 동호회 수여인데요. 동호회 수여는 교문화지원본부 배병태 팀장님께서 대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신랑 최치동 신부 신상이. 위 신부 신상이는 백해의 근본이 효를 바탕으로 효실청 학산운동에 앞장서신 아버지 신석산 효문화지원본부장 겸 효사관학교 교장선생님을 도와 모든 기획을 하고 헌신적으로 학업에도 충실하면서 아버지를 14년 동안 도와준 보기 드문 효녀로서 효문화장려와 효문화지원본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동호회를 드립니다. 2015년 5월 21일 매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본부 대한민국 효사관학교 사단법인 효문화진흥본부 전국 효도가족 백상찾기 바른의식찾기 공보단 회원일동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약속이 담긴 혼인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하객분들께서는 두 사람이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서. 신랑 신부가 하객 여러분들을 모신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언약하였습니다. 특히나 부부의 날을 맞이해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로서의 첫 출발의 의미를 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서원 선언문 낭독과 함께 이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자리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단상을 향해 서주시기 바라며 신랑 아버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에 신랑 아버지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2016년 5월 21일 신랑 최치동군과 신부 신사향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최추동군과 사랑하는 신부 신사리 양이 오늘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하객 앞에서 증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서약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서약이 유효하게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다들 채워지는 과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서약하는 서약이 조금도 변치 않는 금과 같은 그런 서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우리 하객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기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첫째, 이곳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식이 시작되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사랑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고 잠깐 사랑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잠깐은 금방 없어질 수도 있지만 흐려질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에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변의 사랑이죠. 불변이라면 변할 수도 없는 그걸 금 같은 사랑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창대하지만 나중에 미약하지 않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신랑의 아빠인 제가 고면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해외 토픽에 나갈 것 같다고. 그렇지만은 오늘 와서 우리의 형제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은 많이 그렇게 안 나가네요. 저는 우리 신부의 아버님 되신 사돈 되신 분이 조금 이제 제일 먼저 오셔야 되는데 제가 연세가 조금 많다고 저보다 먼저 서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의 박수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금인가, 나는 은인가, 나는 보석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무와 같은가, 나는 지푸라기 같고, 나는 풀과 같은가.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이 들 때일수록 더욱 가치가 있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사랑의 열매가 이 가정에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총, 성부와 성자의 은총 안에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 예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신랑 신부에게 크나큰 사랑과 축복을 전해주신 신랑 아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를 위해 신부 아버님의 덕담이 있겠습니다. 신부 아버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이신 사돈께서 너무 좋은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 말은 별로 안 웃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신사리의 아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처럼 바쁘고 즐거운 토요일 모든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신랑 최치동 신부 신사리가 직접 손수 준비한 이 작은 결혼식을 축복해 주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정중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저희 딸 산이의 결혼식을 지켜보면서 저희 딸 산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저 역시도 결혼 생활을 갖다가 30년 동안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결혼 생활을 하신 애선인들은 한결같이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잔점을 많이 주고 여자는
남자를 인정해 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예설인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천하지 못해 늘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딸 우리 산이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힘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인정해 라는 이 말 한마디를 신랑 최치동은 아침에 아내가 해준 따뜻한 밥을 그냥 먹고 후다닥 직장에 나가지 말고 여보 오늘 당신 된장찌개 정말 구수해 참 맛있어 당신 요리사 다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잔정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가 바로 앞으로 이 한상의 부부가 결혼생활에 가장 알찬 영양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영양제를 신랑 신부에게 입안에 속여 줄 테니까 이 영양제를 묻고 꼭 이 잔정과 남편을 인정하는 것을 갖다가 이 한상의 부부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냥 그대로 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서로 따뜻한 관심이 있을 때만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아주 뜨거운 관심이 서로에게 끌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결혼까지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사랑은 바로 식어버립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뜨거운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두 사람은 따뜻한 관심의 사랑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의 결혼 생활이 영이 된다면 이것을 지켜보며 자란 우리 아이들 앞으로 놀 이 한상의 부부가 놀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그 아이들 역시 또 엄마와 아버지가 하는 이 따뜻한 관심을 갖다가 보면서 자라고 또 엄마와 아버지에게 그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한상의 부부는 오늘 이 순간부터 따뜻한 관심으로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신부 신사이와 가장 늠름한 신랑 최치동은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으로서 평생 동안 멋진 결혼생활이 될 것을 부탁하며 이만 덕담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모든 내빈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며 먼 서울과 지방 곳곳에서 오늘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특히 이곳 먼 부산까지 오신 우리 사돈댁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평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식을 축하하는 축가 순서에 앞서 축사 메시지가 들어와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 외에 많은 축사 가운데서도 신부 아버지의 손천헌 군 동기생 분께서 보내주신 축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산이야, 치동아, 이렇게 좋은 푸른 어원에 결혼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부가 되어라. 바다가 평평한 것은 바닥이 평평해서가 아니다.
깊고 낮은 곳을 가리지 않고 서로 채워주려 했기에 평평할 수 있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너희들의 여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여정이 되길 빌고 또 빌어본다. 결혼 축하한대. 세상에 긴 축사식으로 딱 3구절만 전달하였는데요. 이제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은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메시지를 잘 숙지한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축가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축가는 신랑 신부에게 꼭 축가를 불러주고 싶어 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신랑의 중마고이자 먼저 애기 아빠가 된 김선영 군이 신랑 신부를 위해 부르는 축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품에 안긴 너
긴급 축가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신랑 측 교회에서 축가를 해주시는 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에 앞서 신랑 신부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잠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동이, 하나밖에 없는 딸 산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두 명이 결혼이라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편의식을 치르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설레면서도 이 멋진 순간을 만들어 주신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타지 멀리 보내어 늘 자식 걱정하시며 저희 앞날만을 생각하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고 멋지고 예쁘게 자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험난했던 그 길들, 어려서 돕지 못했고 늘 존경하며 대단하게 여기면서도 바쁘고 멀다는 핑계로 자주 들여다보지도 못한 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좀 더 성숙된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저희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16년 5월 21일 아들 최치동, 딸 신산이 올림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담은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평생을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큰 사랑으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양가 부모님께 다시 한번 인사를 통해 진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아버지, 이번에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양가 혼주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내빈분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그리고 먼 거리에서부터 이렇게 결혼식에 찾아와 주신 일가 친지와 하객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같이 내빈분들께 경례. 이제 마지막 순서인 신랑 신부 행진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두 사람의 첫 출발에 아낌없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진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두 사람의 첫 출발에 아낌없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신랑 신부 일가미 친지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곧이어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친지분들은 자리에 잠시 남아주시기 바라며 신랑 신부 친구 및 직장 동료분들의 사진 촬영은 바닷가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2층에서 안내에 따라 촬영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먼저 식사를 원하시는 하객분들은 2층에 식사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맛있는 식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